만나시는 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도 넷플릭스 같은 거 좀 보세요. 아, 나 너무 좋아하네요. 얼마 전에 또 대박 큰 우리나라의 드라마가 나왔죠. 네. 바로 오징어 게임. 완전 좋아해. 나 그거 몰아보기 몇 번 봤어. 아, 진짜요? 난 근데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되게 많구나 싶으면서도 사는 거 별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어. 근데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나는 거기서 나온 이정재가 너무 멋있었어요. 아... 그 허름한 모습이 근데도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빛이 나? 진짜 잘생긴 사람들은 꼭 그래, 짜증나게. 오늘은 그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네. 배우 이정재님의 사주를 여쭤보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분 사주에 기본적으로 노력함이 되게 많이 들어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아... 노력함. 이거 진짜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가끔씩 제가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부부를 가져올 수 있는 관사, 그리고 뭐 대운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방법이든 관상이든 풍수든 그거 위에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나의 노력이거든요. 근데 이정재라는 배우님을 보면 그 노력함이 너무 보여. 관록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멋있어지는 배우가 이정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나는 이정재 씨가 향으로 봤을 때 점점 그런 배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내 바람이어서 더 그럴 수도 있고. 이게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좋아하는 배우 얘기를 하면 자꾸 주관적이 돼. 그래서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인 네. 점사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거 안 됐으면 박수될 발자 같은데? 와, 진짜요? 어. 박수 있으면 인기 너무 많으셨다. 우리 쪽에 왔으면 아주 인기가 많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한 문자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배우란 직업을 굉장히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이 사람 고생 되게 많이 했네. 사람 입방할도 많이 우르락 내리락 했었고, 이 사람 참을성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참았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올라갔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 일을 할 때는 자기가 지금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 그냥 일만 생각하는 사람. 근데 아쉽게도 결혼을 보자면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이 오징어 게임을 딱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 운이 또 한 번 바뀔 것 같아요. 그쵸. 지금까지 솔직히 떴던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대한민국에 떴던 거고 이거는 이제... 해외에서 더 그쵸. 많이. 근데 올해 나는 빛나라, 나는 독보적이어라 이런 걸 갖고 있어요. 결혼은 하고 그 상복이 같이 들었네, 이 사람은. 그래서 한 향후 2, 3년 그 정도에 훨씬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관절 같은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이제 슬슬 나이를 먹으면서 몸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양방보다는 한방병원 가신 걸 추천해 드리고요. 만약에 나한테 손님으로 왔다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자리에 올라갈수록 이 양반 말을 엄청 조심해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풀어놔두면 자기가 알아서 할 사람이야. 솔직히 이분이 지금까지 큰 구설 없이 지금까지 왔던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그러니까 참을성이 엄청난 사람이라니까. 근데 어쩌면 내년에 샘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약간의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남자들도 갱년기 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민해질 수 있는 수가 조금 들어있어요. 말로 상처를 입던, 내가 남한테 말로 상처를 주던 이럴 수 있는 수가 들어있으니까 내년에는 그것만 조심하시면 그 후년에 52 이 정도 되면 결혼 운도 같이 들고 상복도 같이 들고 굉장히 평탄해지는 그쪽으로 들어서겠네.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좀 전에 결혼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 올해는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 만나시는 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만나는 분도 좀 대단하신 분이세요. 네. 임세령님이라고. 네. 이 두 분 궁합이 어떤지. 나쁘진 않은데 올해 잘못하면 헤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게 조금 들어있어. 사람을 조금 밀어내는 게. 그러니까 올해를 조금 잘 넘기시고 올해를 넘기시고 나서 연애를 쭉 이어가신다면 좋은 소식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넷플릭스 네. 가장 큰 이슈이자 화제작이었던 네.
오징어 게임. 여러분들 꼭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네, 오징어 게임의 네. 주인공이었던 이정재 씨의 네. 사주를 풀어봤는데요. 네. 아까 분명히 객관적이라고 그랬어. 그때는 객관적으로 얘기할 거야. 네. 이정재님 화이팅 하시고요. 더더욱 발전하셔서 외국에서도 이름이 날리시는 배우, 대배우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